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성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중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종에 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24강은 선종의 가장 핵심인 직진심, 견성성불의 선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중국의 선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어떤 경로로 이어져 왔는지에 관해서 공부하고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든지 초기가 있죠. 중국 불교에서 초기 선종은 어떤 모습이었나? 역시 선종하면 기억나는 것이 역시 보리 달마 스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의 선종은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법맥이 전해진 종파를 그 그룹을 우리가 능가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칭하고요. 두 번째는 선종이 발달하면서 해능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북종선과 남종선이 분리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신수와 해능 스님에 관해서 공부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갈라졌지만, 중국의 선종은 역시 남종선의 번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오가칠종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종파들을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이제 전 중국의 방방곡곡에 선의 정신을 드날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까지 선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단계를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의 선종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중국 선종하면 제일 먼저 보리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선법, 말하자면 수행하는 법은 중국 사람들이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초기 중국 불교를 할 때, 중국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기존의 사상인 도교와 유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도교는 특히 불로장생의 수행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불로장생의 수행법에 맛을 본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몸과 마음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선법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게 있는데 초기에 우리가 안세구 스님에 의해서 어떤 경전이 번역됐죠? 기억하세요? 안반수의경이라고 해서 안세구 스님께서 초기에 중국에 와서 중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선법에 관한, 소송 선법에 관한 경전들을 역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소송 불교의 선법이고요. 이제 안세구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식과 대성경전에 의지하는 이런 이 선법을 여기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공부한 천태종이나 하음종의 초조, 천태종의 해사해문 스님, 그다음에 지희 스님을 우리가 선사라고 지칭했고요. 그다음에 하음종의 두순이나 지엄 스님 역시 우리가 선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성경전에 의지한 선법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선종이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선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선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보리 달마 스님이십니다. 선종의 시작은 역시 보리 달마 스님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초기의 중국의 선종은 이 소성 선법이나 대성 경전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직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선법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보리 달마 스님이십니다. 보리 달마 스님은 6세기 초에 중국 남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선을 받아들일
뭐죠? 선을 선법을 받아들일 근기가 아직 다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법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설법하시는 것을 주저하셨잖아요. 왜 주저하셨습니까? 중생이 이 심신미묘한 법문을 듣기에는 근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중생들에게 이 법문을 해봐야 알아듣는 중생이 없고 괜히 왜곡되어서 더 법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어쨌겠어요. 우울해하셨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설법으로 범천이 그래도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를 이제 그 시작하셔서 45년간 설법하셔서 우리에게 법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리달마 스님도 중국에 오셔서 처음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불사의만 매달려 있고 마음 닦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 닦는 이야기를 해봐야 속이에 경읽기 같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근기가 그렇게 수성하지 못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림사에 들어가서 몇 년? 예, 9년간을 면벽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9년간을 스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면서 면벽을 하고 계신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요? 해가 스님. 비슷하죠? 해능 해가. 예, 아유, 형제 같잖아요. 그쵸? 해가 스님께서, 이 보리달마 스님의 명성을 듣고 오셔서 법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종에서는 뭐 학비를 내고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을 근기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그냥 바깥에다 가만 내버려 두면서 만날 일 없다고 요즘도 큰 스님들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만날 일 없다고 그러시죠. 삼천배도 해야 되고 성철스님한테 가려면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구하는 마음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근기로서 법을 구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께서 스님의 그 앞에 있는데도 스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도 스님이 거기서 꼼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시 너의 굳건한 신심을 보여라. 그래서 뭐 어떻게 했죠? 담비구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을 만나시는데 해가 스님께서 달마 스님이 처음한테 이야기한 뭡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안심법문이라고. 안심법문을 해서 해가 스님을 이제 제도하시고 법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달마 스님으로부터 2조 해가 스님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 승찬 스님, 도신 스님, 그다음에 홍인 스님 이렇게 해서 5대째 이제 보리 달마 스님으로부터 해가 스님이 법을 받으시고 해가 스님으로부터 이제 3대 승찬 스님, 승찬 스님으로부터 도신 스님, 도신 홍인 스님 이렇게 5대까지 이제 법맥이 보리 달마 스님의 법맥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보리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에게 법을 전할 때 같이 전한 것이 바로 이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을 전하시고 능가경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참고하라고 능가경을 전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리 달마 스님부터 홍인 스님까지는 이 능가경을 의지해서 공부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능가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은 원래부터 사학자들이 붙인 것이 아니고요. 이 호적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가 있어요. 중국 불교 학자. 호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1891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입적하신 호적이라고 하는 중국 불교 학자가 이 홍인 다음에 해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선법에 과 다른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해능 스님은 금강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까지 능가경을 의지해서 초기에 선법을 공부한 사람들을 능가종이라고 하고요. 이런 분들을 능가사,
능가경을 의지해서 선법을 닦은 스승 조사 스님들이라고 해서 능가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종이 오종까지, 오조 홍인대사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홍인대사를 지나면서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것은 홍인대사의 두 제자 누구죠? 신수 그 다음에 해능 스님에 의해서 이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나뉩니다. 역시 이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나눈 사람은 하택신혜라고 하시는 하택신혜라고 하시는 스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신수 스님의 제자였다가 후에 해능 스님으로 이제 법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고 나서 이 하택신혜 스님은 이 보리달마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선법은 바로 이 해능의 남종선에 의해서 이어졌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게 근데 바뀌면 이렇게 강력해지나 봐요. 그쵸? 우리도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치? 뭐. 저도 다른 종교에서 봤지만, 뭐, 불교, 막, 불교밖에 없다. 막, 이렇게.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기가 그 확신이라고 할까요? 뭐, 그 비교에 대한 확신. 원래 불교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거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거에서 온 사람들은 비교가 되니까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하택 스님 처음에 신수 스님한테 있다가, 그 다음 해능 스님한테 와서는 이 북종선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고 남종선만이다 해서 자기 일생을 걸고 남종선의 번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북종선은 그다지 오래 견디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 해능의 남종선에 의해서 이제 중국 불교가 중국의 선종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남종선의 스승이신 해능 스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해능 스님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능 스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해능 스님은 평민의 평민이신 거죠. 평민으로 태어나셔서 어느 날 물론 뭐 스님이 이제 뭐 나무를 해서 살았다 뭐 이런 이제 스님에 대한 전기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평민으로 태어나셔서 이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금강경에 한 구절을 깨달았는데 어떤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억무소주. 아는 이생기심. 예. 우리 한글이 더 좋아요. 그렇죠? 예. 한글 한자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 처음에 어릴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는 아무래도 처음에 금강경 들을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난 잘 몰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기 해능 스님이 진짜 어떻게 깨쳤을까? 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해능 스님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우리한테 머무는 바 없이 뭐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듣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못 알아듣잖아요. 난 행자 때 처음에 이 법문을 들을 때 해능 스님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해능 스님이 중국인이었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절을 듣고 스님이 크게, 예, 깨달은 바가 있어서 30세에 우리가 5조, 누구요?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을 구하고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해능 스님은 전생에부터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이미 이제 그 홍인대사를 만났을 때부터 이미 이제 한 소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승려가 되기 전에 행자이면서 이제 그 홍인대사의 법을 이어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국어라고 하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공부가 많이 되신 거죠. 여러분들이 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다고 우리가 금방 깨닫겠어요? 예? 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께서 행자의 그 신분으로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평민으로 생활을 하시다가요, 어느 날 남해의 절에서 열반경을 강의하는 인종법사와 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깃발이 흔들리냐, 바람이 흔들리느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 해능선사가 법문을 하심으로써 인종법사가 해능스님이 큰 스님, 도를 깨치신 분인 것을 알고 그때 16년 만에 스님이 정식으로 승려가 됩니다. 득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인 소주에 조계보림사로 오셔서 이제 법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법문한 것을 제자들이 적어서 육조단경. 여러분 육조단경 너무 잘 아시죠? 예, 해능스님의 대표작인 육조단경을 저술하게 됩니다. 스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의 선법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우리가 능가경을 의지하다가 스님부터는 금강경을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소위 경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금강경을 의지해서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스님의 선의 가장 핵심은 선문답입니다. 선문답을 통해서 언하에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선수행을 길게 해서가 아니라 바로 스승과 제자들이 제자의 사이에서 선문답을 통해서 바로 한마디에 마음을 깨쳐나가는 언하의 말 한마디에 대오하는 이러한 견성법이 바로 해능스님의 선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와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불이법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견성이 본성이라는 게 원래 맑고 이렇게 둥글게 맑고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이 맑고 빛나다는 것을 알면 본성 안에 참되다 번뇌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본성을 안다는 것은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선사 스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불성사상을 할 때도 불성사상, 열애장사상에서 우리가 열애장을 감추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아홉 가지를 그때 들었죠. 열애장경에. 아홉 가지들 중에 뭡니까? 자기 밑바닥에다가 금괴를 깔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게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괴를 깐 사람이 막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바로 보물이 있는 걸 캐기만 하면, 알아차리기만 해서 캐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을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나는 같은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비유와 말하자면 우리가 뭐 내가 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금부처, 뭐죠? 우리가 그때 그 금부처님 저기에, 금부처님의 진흙이 묻어 있잖아요. 진흙만 없애면 금부처님 나오는 거죠.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능 스님의 이 선법은 바로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은 이 남종선에 의해서 해능 스님 문화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쉬우니까. 그렇죠?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지만 은하에 금방 대우하니까 기라성 이렇게 막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선은 해능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가 칠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 칠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다 공부는 못하고요. 이름만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가의 처음에 위앙종, 두 번째가 임재종,
세 번째가 조동종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운문종, 다섯 번째가 법안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오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칠종은 바로 이 송나라 초기에 임조정에서 항룡파와 양기파라고 하는 두 개의 분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 칠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남종선의 법맥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의 차이는 뭐냐? 실제로는 남종선의 선법을 가지고 바로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지만 어떻게 제자들을 제접하느냐. 예를 들어서 임제의 하를 한다든지 봉을 쓴다든지 아니면 운문 스님처럼 말로 조근조근 상대를 여기 설득시킨다든지 이러한 제자를 어떻게 제접하느냐 하는 데서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가 칠종은 다 할 수 없지만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가나선은 우리가 가나선 공안 이 가나선은 바로 이 중국 선종의 가장 정점이자 그다음에 중국 한국 불교 선종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가나선입니다. 이 가나선은 대해 종고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해 종고 스님은 27세에 바로 이 임재종의 양기파인 원호 국근 스님에게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 가나, 참구, 공안, 하두, 공안을 만들어서 공안을 참구하는 수행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두를 간한다. 그래서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을 만들고 스님은 이제 이 하두를 주로 옛 조사 스님들의 깨달은 인연을 가지고 이 공안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1700공안이라고 하지만 이 대해종고 스님의 공안의 가장 핵심은 조주 스님의 무자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주의 무자하두라고 하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은 법문이잖아요. 조주 스님께서 어떤 제자가 와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무라고 하셔서 그래서 조주의 무자 하두를 가지고 대종고 스님이 이 가나선 하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종고 스님의 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신 두 가지의 선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선이고 하나는 묵조선입니다. 대스님은 이 언어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문자선과 그 다음에 언어는 필요 없다고 해서 고요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는 묵조선 이 두 개를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하두를 통해서 성성하게 자기의 의식을 챙겨나가는 그런 선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이 한국 불교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일본 불교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선을 종지로 해서 한국 조계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중국의 선종 직진심 견성성부를 모토로 하는 선종에 관해서 공부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송대 이후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